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요. MSG 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늘의 맹세코 은행썰 MSG 단 하나도 안 치겠습니다. 일어나갖고 이제 머리를 깎으러 먼저 갈까 은행을 먼저 갈까 하다가 내가 어차피 제가 생각했었을 때 나가면 셋이야. 머리 자르고 깨작하다 보면은 은행이 문을 닫을 것 같아갖고 아 빠르게 저기 은행을 먼저 갔다 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으로 가 거기로 갔어. 근데 아직도 기억나. 번호표를 딱 뽑으니까 내가 161번이야. 제가 은행을 왜 가야 됐냐면은 그 카드 한도 풀어. 저 신용카드 하나 만들었잖아요. 그 성인 되면서. 왜냐면은 제가 신용등급이 원래 작년에 1등급이었거든요. 1등급 나오기가 어려운데 제가 2등급인가 1등급이었어. 근데 제가 자취를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자취하면서 저는 전기세랑 보일러비를 집에 통지서가 날라오잖아. 날라오면은 그 통지서에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은 차단기 설치합니다? 요러면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냈어, 내가. 왜냐면은 저는 연체 그 내는 것도 너무 귀찮았었고, 연체해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.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2년을 자취방에서 전기세랑 보일러비를, 아니 뭐, 한 달에 한 번씩 낼 필요가 뭐 있어. 3개월에 한 번씩 내면 좋잖아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게 공과금을 연체를 하면요. 신용등급이 개떡나 그래요. 분명히 제가 작년 초반에 확인했었을 때 신용등급이 2등급인가 1등급이었거든요. 근데 2018년 초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신용등급이 7등급인가 6등급인 거야. 그래갖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애들이랑 놀러 가려고 렌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렌트가 안 돼. 렌트카를 빌리려면 신용등급이 5등급인가 최저등급이 있거든요. 학교 갈 때도 수능을 늦어서 못 봤잖아요. 그래서 최저등급 맞추는 대학교 다 떨어졌다 그랬잖아. 내가 약간 최저등급이랑 좀 약간 악연이 있나 봐요. 신용등급을 채워야겠다 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 생각을 하다가 알아보니까 신용카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용카드를 썼거든요. 근데 제가 신용카드를 아무리 내가 돈 막 밥 먹는데 쓰고 해도 신용카드 한도를 넘은 적이 없어. 왜냐면 신용카드 한다가 내가 알기로 400만원인가 500만원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제가 요번 달에 500만원을 넘게 쓴 거예요. 그저께인가? 그저께 아버지랑 보육원 가서 그거 하고 아버지한테 감사해서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그 돈가스를 사드렸어. 아버지가 돈가스 먹고 싶다. 저는 장어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돈가스를 사서 내가 카드를 긁어서 돈가스 하나에 12,000원짜리였거든요. 그래서 나 12,000원 아빠 13,000원짜리 해물돈가스 심지어 그런 거 아들이 사준다로 비싼 거 드세요. 아무튼 그래갖고 아빠랑 그거 딱 먹고서 광어 새우 스테이크도 시켰어. 내가 그것도 한 가운데다 놓고서 막 둘이 너무 맛있게 먹고 아버지 오늘 감사하니까 내가 밥 한 끼 사겠다고 하고서 카드를 딱 했는데 신용카드가 한 개 초과가 나온 거야. 그래갖고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해. 그래서 아버지가 냈어요. 아버지가 이럴 거면 씨 그냥 왕돈가스 먹을 걸 괜히 햄블돈가스 먹었다고. 아버지가 결제하시고 내가 500만원인데 왜 한도 500만원을 내가 쓸 리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용카드는 한 달 전에 쓴 돈이 요번 달에 그 결제가 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보육원에다가 기부한 거 한 100만원 정도 들었잖아요. 그거랑 2차저차 기부했던 그것들을 제가 제 카드로 먼저 돈을 내놨어요. 왜냐면은 이 TPC 시스템이 아주 개같아갖고 아니 개같으니 아주 너무 좋아요. 수입장창맨. 이번 달에 번 돈은 다다음 달 말에 들어와요. 그래서 그 전에 썼던 돈들은 다 내 돈으로 했단 말이야. 계속 가불해서 썼던 돈들이 500만원이 넘었던 거지. 예? 이제 신한은행을 가갖고 딱 이제 기다렸어. 161번 돼갖고 161번 딱 들어가갖고 무슨 업무를 오셨습니까? 해갖고 내가 이제 아 저 그 카드 한도 좀 늘리려고 왔다. 그러니까 아 카드 한도 어떤 카드 늘리려고 왔냐? 말하면서 해갖고 아 요거 신한은행 그 신용카드인데 제가 요 한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? 근데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잘 안는데 그때 제가 패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다 터져있어요. 그 저 입은지 한 2년 된건데 저 저기 옛날에 창업했었을 때 창업한 친구들이랑 그 맞춘 옷이거든요. 한 벌에 그때 얼마씩 주고 맞췄더라? 7만 얼마인가 8만 얼마씩 주고 맞췄는데 그게 이게 옷을 이렇게 쫌맨 채로 딱 들면 여기가 퍽 터져. 그래갖고 여기 터져있거든요. 아기장수 후투리도 아니고 저 애가 좀 행색이 좀 초라했어. 그때 내가 머리만 딱 감고 나와갖고 애가 좀 이상해. 클렌징 폼으로 얼굴 닦고 나서 그냥 바로 나오면은 여기가 하얗게 떠요. 내가 이제 걸으면서 아우 추하면서 입술이 마르니까 입 주변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. 혈하면은 여기는 갈색인데 여기는 흰색이야. 아주 추한 돼버려. 로션을 선물 받은 걸 발랐어야 되는데 아직 그 습관이 안 돼갖고 요즘 잘 안 발라요. 그 채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은행원분이 소득이 있으시냐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저
소득 있어요. 근데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. 그분이 신뢰한 게 아니고, 아 근데 그게 소득 증명을 해야 된대요. 은행원 선생님한테 아 그러면은 소득 증명서 좀 떼달라고. 그러니까 아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떼우셔야 되는 거라고.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은 지금 한도를 못 늘리냐? 어? 저 좀 벌어요. 저 소득 증명 할 필요도 없을걸요? 그러니까 나는 좀 잘못 이해했어요. 내가 나를 좀 약간 깔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. 그때 당시에 약간 좀 살짝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니까. 끝나고 나오니까 좀 약간 왜 내 소득 있는 걸 물어보고 막 하는데 내가 항상 걸어다닐 때마다 내 그 가시거리 안에 막 흰 색깔이 날아다녀요. 나는 이게 막 그 눈 피곤하면 보이는 그 잔상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내 털이더라고. 그 은행원분이 계속 뭐를 확인을 해. 이러더니 아 그 소득은 있으시네요. 오 소득 많이 있으시네요 하면서 하다가 뭐를 이제 그 기다려야 됐었어.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그 실례지만 혹시 무슨 일 하시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앉아있지도 못해요. 서있어. 은행 의자도 없어. 소득 아 야, 맞다 이거다. 처음에 소득이 있냐 물어봐서 내가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고 했어.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저기 뭐야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는 거야.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좀 약간 공적인 업무를 볼 때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서류상으로는 제가 무직이에요. 근데 어디 세무서나 뭐 어디다가 얘기를 할 때 뭐 4대 보험 뭐를 든 것도 아니고 내가 개인사업자도 안 냈어요. 저는 개인사업자 낼 만큼 돈을 버는 것도 아니 요즘만큼 벌면은 개인사업자도 나쁘지 않아? 어? 개인사업자 내는데 얼마 들어요? 5만원, 5만원이나 들어? 3억이요? 웃기고 있네. 씨,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? 그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. 그 직업에 따라서도 이 신용카드 한도를 늘리는 그게 있다 그래갖고, 무직인데요. 그랬어. 직업이 없는데 고정적인 수익이 있다 그랬어. 이 은행원 입장에서는 얼굴 개떠갖고 막 흰 색깔 막 가루 있고 막 이분이 약간, 막 계속 막, 이게 아닌데 왜 그럼 이게 뭐지 막 이러다가 나는 한도를 늘려달라 그러고 그분은 이런 걸로는 한도가 안 늘어난다 막 이러다가 그분이 진짜 근데 진짜 실례지만 그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봐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. 그래갖고 제가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얘기했어. 스트리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으니까 딴 데다 얘기할 때는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 막 이러면서 막 아 그러시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거야. 그래서 내가 아 혹시 실례 어떤 방송 하세요? 그래서 약간 좀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졌어. 이게 나도 요즘은 제가 옛날에는 게임 방송 뭐 배틀그라운드 방송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은 저도 제가 헷갈려요. 나도 염치가 있어갖고 게임 방송인이라고는 잘 말을 못하겠더라고. 그렇다고 토크 방송이요 이러면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남캠인데 난 또 남캠 그것도 또 아니잖아. 좀 애매해갖고 여러 가지 한다고 야생 방송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 윽박님이세요? 막 이러. 아니 윽박이가 머리가 이렇게 길진 않잖아요. 그냥 밖에서도 방송하고 안에서도 방송하고 게임 방송도 하고 막 그런다고 막 그.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봐갖고 윽박이는 알면서 이씨 그 은행원이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. 막 어떤 방송하냐 야생 방송하냐 하고 있는데 뒤에서 지나가던 다른 남자 은행원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분이 나를 살려 내 까오 개 살려줬어.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 혹시 오킹님 아니세요? 이러는 거야 진짜로. 그 신한은행 뒤에 있던 은행원분이 그리고 내가 아 됐다 거기서 아, 네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하니까, 아, 팬입니다. 하면서 갑자기 막 악수해갖고 내가 이제 나 담당했던 은행원 분 앉아 계시고 이렇게 비켜주고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고서 막 지나가니까 이 은행원 분이, 뭐야, 유명하신 분이야? 막 물어봐. 그러니까 그분이, 유명하신 분이야? 막 그래갖고 막 그분이, 아, 그렇구나. 하면서, 아, 어쩐지 돈을 많이 벌더라. 그래갖고 내가 아 아닙니다 말하면서 이제 아니에요 유명하진 않아요 말하니까 어우 저분이 아시는 거면은 되게 막 유명하실 거예요. 저분이 밖에 잘 안 나가시거든요 말하면서 이제 막 그래갖고 막 그런 얘기하고 여자 은행원분이 막 아 그 이름이 오킹이요? 말하면서 뭐 오크박? 막 이래갖고 아니 오크박은 아니고요 오킹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그때부터 약간 좀 대우가 달라져. 내 동료가 알고 있고 약간 이 새끼 보니까 살짝 보니까 이 흰 색깔도 요즘 유행하는 화장품 같고 아 이게 저희가 신한카드 이 신용카드 자체가 한도가 늘기에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됐어요. 갑자기 임용고시 하이패스. 그 신한은행 남자 직원분 진짜 감사합니다. 아 우리 선생님은 지금 그 한도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신용카드 붙어있는 500만원을 선결제를 하시면은 지금 카드 다시 쓰실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아 그러냐 그걸 좀 일찍 좀 알려주지 그렇게 내 직업만 궁금해하더니 말이야. 이제 그런 얘기하고서 마음서 아 자기 구독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그 사람 이름표 내가 기억했거든요. 이름표 김땡땡씨인데 김땡땡 그 아이디 유튜브 아이디 구독 하나 안 하나 본다. 내가 계속 지켜봐요잉. 네? 네.